대구 북구의 신천 둔치에 조성된 칠성 야시장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개장한 야시장은 60여 명의 청년들이 창업한 먹을거리 시장인데요. 코로나19 이후 30%의 상인들이 이곳을 떠났답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손님 발길이 제일 먼저 끊기는 것도 재래시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같이 소자본으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조금 버티기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인 거죠.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희 야시장 셀러 모두가 좀 힘에 겨웠죠. 네. 개장 4개월 만에 시장을 하면서 생계마저 막막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집에서 계속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공원이 좀 있는 동네인데 코로나 되게 심할 때는 공원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지난 5월 1일 야시장은 휴장 72일 만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건 좋죠. 좋은 정도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낙서해야 할 일이니까 희망이 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주민들이 많이 사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주저앉기보다는 서로 도와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휴장을 결정을 하고 조그만 한 손이라도 보태야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도 조금의 손길을 내민 거죠. 지난 3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던 대구 의료진들의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벗고 나선 이들이 야시장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대구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사비를 털어 도시락 봉사를 시작했고 칠성시장의 상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도시락 봉사에 뜻을 모았던 야시장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볶고 지지고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걸 보니 이번에도 뭔가 일을 벌일 모양입니다. 이거는 빼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구 지역 분들이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희 칠성시장 상인분들도 엄청 힘드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일. 어쩌면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시급점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이용해서 푸짐하게 든든하게 한 끼 드실 수 있는 걸 연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청년 요리사들답게 음식 하나에도 아이디어가 빛이 납니다. 시원한 과일 주스도 빠질 수 없죠. 과즙이 톡톡 씹히게 맛있는 제주 감귤 주스입니다. 저희 자영업자는 진짜 하루 돈 안 벌면 뭐 월급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의 월 매출로 인해서 가정 생활을 꾸려가고 하는데 저희는 어느 순간에 진짜 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저희보다 바로 앞에 힘든 의료진도 생각하게 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의 속 깊은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 완성됐습니다. 상인들의 허한 속을 든든히 채워줄 뜨끈한 닭칼국수도 준비됐네요. 그 마음이 예뻐서인가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했네요. 그냥 잡스러운 거에 뭐 안 들고 왔어요? 맨손으로 오셨구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난 와서 얼마나 가슴이 뜨끔한지 몰랐어. 이렇게 어려운 우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국난이지 그걸 겪는데 모두 일조를 오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뭐 다 아지아들도 야시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뭐 또 시작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또 이제 또 재난 때문에 또 이래 어려워지고 1등간 힘을 내서 극복해가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부디 이 밥상이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 사인분들을 만나면서 팻물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팻물은 극심한 가뭄 때 저수지와 가장 먼 논부터 물을 대줘서 어려운 모두를 살리는 그러니까 농부끼리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젊은 대구 사인들이 앞장서서 밥상을 차리는 여러분에게 팻물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